대결을 펼쳤던 자유정 어린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네요. 저학년 어린이도 신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귀여워라. 저도 함께 훈련을 받아봤는데요. 빠르게 발을 내딛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 잘하나요? 예예. 아유 잘하십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자 프로 농구단이 제주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아 제주도가 사실 그 농구가 볼모지나 다름없잖아요. 그 TV에 나오는 이제 그 언니들 이제 누나 훌륭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선수들 보고 꿈을 갖고 이제 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만나기 힘든 농구 스타들을 보면서 제주 농구의 미래, 어린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저도 공감하는데요. 전지 훈련 중이라 피곤할 텐데 선수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스타들과 교감하면서 농구의 기본을 하나씩 배워가는 농구 꿈나무들은 무척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3점 슈터 이경은 선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네. 우리 선수는 몇 살 때부터 농구를 시작하셨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었어요. 오, 딱 지금 이렇게 네.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나이 때 네. 시작하셨네요. 네. 어때요? 우리 학생들 잘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되게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기억은 없는데 저보다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선수들 이번에는 방구 형태의 보슈 위에서 중심 잡는 훈련을 했는데요. 중심 잡기가 쉬워 보이진 않죠? 이 훈련은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레이업! 왼손으로도 능수능란한 네. 골을 성공시키는 어린 선수! 6학년이요. 6학년이요? 언제부터 농구 시작하셨어요? 4학년 때부터 했어요. 4학년 때부터? 네. 농구 좀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어려웠는데 점점 하면서 쉬워져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프로 선수를 직접 봤는데 감회가 어때요? 너무 좋아요. 꿈인 것 같아요, 이게. 프로 선수들과의 훈련이 끝나고 10분짜리 매치가 시작됐는데요. 프로 선수 2명과 어린 선수 5명이 한 팀이 돼 직접 농구 스타들과 호흡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차렷! 자, 경기 시작! 노란 팀과 초록팀, 초록팀과 노란 팀! 과감한 돌파인 슛! 아, 좋아요. 멋져요. 자, 이번엔 외곽에서 멋진 3점 슛까지 들어갑니다. 멋진 어시스트네요. 자, 리바운드에 이은 슛 어긴! 오! 이야, 역시 대단합니다. 네, 지금 8대 8로 아주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초등생의 경기라고 하겠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 초록팀! 초록팀 가로채기에 성공하는 듯한데 다시 뺏고 슛! 정말 잘해요. 대단합니다. 돌파와 슛, 정말 이날 하루 만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네요. 어릴 적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농구단과 프로 선수가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펼쳐봤는데요. 점수 또한 아름답지 않습니까? 14대 14로 아주 공정한 승부가 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잘해요. 이거 누가 초등생 경기라고 그랬어?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농구의 매력이 아주 푹 빠졌답니다. 경기가 끝나고 프로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는 어린 선수들. 농구 스타들과 함께한 이날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때 다가오는 발걸음! 처음에 저와 자유투 대결을 했던 자유정 어린이네요. 무슨 일을 해요? 언니 저는 한 평만 더 해요. 자유투의 제왕한테 도전장을 내밀려면 네? 뭔가 이제 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 사람이 바닥 닦게요. 뭐라고? 농구 스타들에게 기법을 전수받았다고 해도 쉽게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재도전을 하는 걸 보니 자신 있나 본데 과연 게임이 끝나고 누가 코트를 닦게 될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 짧았어요. 잘하네요 자유정 어린이. 첫 슛부터 골이라니.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이어지는 슛. 이야 공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몇 시간 사이에 실력이 이렇게 늘 수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슛도. 정말? 혹시나 했던 네 번째까지 모두 다 들어갑니다. 역시 꿈나무답습니다. 갑자기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손에 뭐 단 거 아니야 이거? 아니요. 뭐지 이거? 초등학생! 네? 안경 좀 빌려주세요. 안 되겠네. 이렇게 승리 비결이 안경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지럽지 않을까? 왜 안 돼요? 제가 웃겼어요. 왜? 거꾸로 웃겼어요. 처음 웃겨봐서. 아, 내가 안경 안 써봐서 그래요. 아주 이런